나도 모르게 문턱을 넘고 만다는데. 이 뜰을 가꾸는 주인장은 누굴까? 밥 먹지? 밥 먹을 시간 조금 남아가지고. 요건 옆에 거 저것 좀 좀 하죠. 그 감국을. 감국 사 먹을 좀. 이건 그냥 보통 소국이고. 이 뜰에서 나고 자란 아들과 40여 년 전 이 터를 닦은 아버지다. 이러면 이제 얘네들한테서 다 가을이 되면 꽃이 다 나오죠. 호에 있잖아요. 그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. 한철 눈이 즐겁자고 이런 수고를 한다. 처음 이 땅을 샀을 때 텃밭을 갈아엎고 꽃을 심었던 무희 씨. 이 지역은 마늘이 잘 돼가지고 그 전에 살던 사람들이 마늘 농사를 많이 했대요. 그런데 마늘 농사를 안 하고 튜립을 심으니까 그럼 그거 해가지고 팔 거냐고. 그때 뭐 숫자도 적고 하니까 팔 일도 없고 안 판다고 그러니까 돈도 안 될 거 뭐 다로 심느냐고. 집에 새가 많이 꽃과 함께 심은 아버지의 마음. 이웃은 몰라줘도 아들은 안다. 여기 아빠랑 나랑 만든 꽃밭이에요. 아빠하고 나하고. 그 꽃밭에 우리 딸내미들이 와가지고 놀고 그네 타고 또 나랑 아빠랑 어렸을 때 같이 하던 것도 우리 딸내미들이 나랑 같이 하고. 한데 꺾꽂이 솜씨에서 내공의 차이가 여실하다. 아버지 엄청 꼼꼼하게 하셔. 나랑 많이 다르지. 저거 뭐 생긴 게 다르잖아. 요 내가 한 거랑 요 아버지가 한 거. 꼼꼼함으로는 아버지를 따라잡기 힘들지만 대신 힘쓰는 일은 아들 상대 씨가 나서서 맡아 한다. 꺾꽂이한 국화의 잎이 마르지 않도록 가림막을 만들어주려는 상대 씨. 보름 정도 관리를 잘하면 옮겨 심을 만큼 뿌리가 날 것이다. 햇빛으로 어디로 보지? 방근으로 좀 돼야 돼. 가만 지켜보던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훈수를 둔다. 지면서 지는 해는 괜찮아. 또 그래 복지집을 수용. KBS